제6장은 익스프레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스프레션이죠. 시 언어와 시 뿔뿔과 비교해서 얘기를 지금 페이지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뭐 비교할 거 없이 그냥 나와 있는 예제들을 쭉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예제로 보면은 if 절이 있고 이게 익스프레션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바스크립트나 뭐 시나 이런 데서는 이걸 우리가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테이트먼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러스트에서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왜냐니까 if 문장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이게 통과 이게 트루가 되면은 이게 리턴하게 될 거 아니에요. 리턴돼서 요것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요 부분이 리턴돼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 if 절 역시도 뭔가 값을 리턴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도 익스프레션이고 그죠? 그리고 요 두 가지의 데이터 타입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데이터 타입 모든 variable은 오직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return 되거나 얘가 return 되거나 둘 중에 하나 return 되니까 요 둘은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자, 매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이 return 되는 것이 요런 형태가 되죠. 요런 형태가 return이 된다고 하면은 뭔가의 sum 혹은 none 해서 option 값이 return 되겠죠. 그렇다면은 요 return 되는 값의 sum 속에 있는 뭔가 가운데 있는 이 값이 있잖아요. 이게 brain node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brain description function을 메소드로 호출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얘를 뽑아내는 거예요. brain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패턴 매칭입니다. 그죠? 공부했던 겁니다. 그럼 none이면 어떻게 되느냐? none이면 이게 return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될 것이 얘 return 하는 값 요 데이터의 값이 일치가 되어야지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뭔가 하나가 되겠죠. 그죠? 뭔가 이 variable에 담는다고 한다면 변수에다가 요 결과값을 리턴되는 값을 담는다고 하면 얘의 리턴되는 값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요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reference src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블럭과 세미콜론도 나와 있는데 블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럭 전체 여기 있는 블럭도 익스프레션입니다. 그죠? 익스프레션이니까 여기에 리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이것도 블럭입니다. 이만큼 블럭 자체가 익스프레션이죠. 이 블럭이 리턴하는 값은 여기예요. 그죠? 마지막 줄 여기에 리턴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알고 있던 익스프레션과 러스트가 얘기하는 익스프레션은 좀 다르죠. 루프는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죠? 뱅글뱅글 도는 것이고 여기 무한 루프는 현재 데클러레이션 형식은 이렇습니다. let 보시면은 let 이거 스테이트먼트잖아요. let 스테이트먼트인데 혹은 let 데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name type expression 요 구조예요. 요 구조는 중요한 구조니까 눈에 딱 박아두셔야 돼요. 이퀄 기호를 두고 왼쪽에는 네임과 타입 그리고 오른쪽이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데클러레이션만 하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거나 혹은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거나 그죠? 자, 그리고 어떤 경우도 이것도 중요한 것이 얘가 리턴하는 값과 얘가 리턴하는 값은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같아야지 요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한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가 있죠. 얘가 리턴하는 값과 얘가 리턴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이 달라져 버리면은 그럼 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포 문장, 우리 자주 보던 포 문장입니다. 파일 라인즈에서 하나씩 뽑아내는 건데 요렇게 물음표가 붙어 있는 경우, 요 경우도 우리 자주 보게 봤었죠. 물음표가 있는 경우는 설명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네. 그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또 뭐가 나 있나요? 뭐 길게 좀 나와 있습니다만 펑션에 대해서 그냥 적고 있네요. 요런 형태의 펑션의 어떤 시그너스죠. 아무 아규먼트를 받는 것도 없고 리턴하는 것은 요걸 리턴하는 것이고 그리고 v 벡터 뮤터블한 벡터를 가지고 또 두 번째 펑션입니다. 이 펑션은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또 이러한 그 지금 현재
체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네.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 펑션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나왔죠? 펑션이 갑자기 나온 이유를 모르겠네. 이 펑션이 any block may contain a function. 펑션. 펑션이나 스트럭트나 혹은 유저. 그렇죠? 블록 내에서 아이템 데클러레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펑션 자체 단어의 블록이고 이만큼이 블록이고 그 블록 속에 아이템 데클러레이션이 포함될 수가 있고 그 블록 속에 펑션이 포함될 수가 있고 이런 말입니다.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네요. 자, if와 match입니다. if 첫 번째 컨디션 매칭되면 얘가 리턴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되죠. 어쨌거나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가능한 경우의 수는 전부 다 if 절 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구나, 이 경우구나, 혹은 이 경우. 이게 모든 걸 다 포함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else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뭐 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여기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코드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0, 1, 2 또는 나머지 전부 이렇게 다 포함되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params get names 얘가 리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경우의 수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하는 값은 params get name은 리턴하는 것은 어떤 옵션이 될 것이고 그 옵션은 얘 이게 되거나 이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죠? 그래 이 경우에 되면 여기에 매칭되어서 이 부분을 name을 뽑아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 마찬가지 패턴 매치 같은 경우 value pattern expression 이런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매치는 value, pattern, expression. 그래서 매치시 value, pattern, expression. 그죠?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카드 랭크가 리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잭, 퀸, 에이스 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드 랭크라고 하는 요 value가 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얘 세 이상이라 그러면 이건 에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if 문장 자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if 위인제서 얘와 얘 두 번째 else 뒤에 있는 것은 두 개가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돼요. 얘와 얘. 그죠? 다르면 안 됩니다. 다르게 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지금 같은 경우 error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string str이고 그리고 얘는 뒤는 integer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 if 문장은 모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 시즌으로서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죠. else 문장이 있어야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포함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 value 첫 번째 value가 있고 두 번째 패턴도 있어요. 패턴 있고 익스프레션. 이게 익스프레션 리턴되는 값이죠. 근데 지금 에러가 됐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none이라고 하는 이 값과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값들이 서로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ncompatible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얘는 옵션 값이고 얘는 옵션은 쓸 때 아니죠. 따라서 요건 서로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if는 그냥 매치와 같은 거예요. 이게 value, pattern, expression입니다. 그죠? value, pattern, expression. 그죠? 근데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네. 얘가 value예요. value, pattern, expression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밸류가 되고 그리고 패턴이고 패턴에 맞으면은 익스프레션 되는 거예요. 이 if랫 문장인데 if랫은 또 마찬가지 else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if랫 요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if랫은 이것만 끝나더라도 요것은 else는 아니에요. 그리고 else 있는데 요 if랫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매치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if의 문장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매치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매치로 if에서 표현하시는 건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